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한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내게 가장 익숙한 단어, 교회에 오면 가장 익숙하고 하나도 어색하지 않는 단어가 있다면 어떤 말일까? 일부에는 보니까 사랑합니다 라는 단어래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단어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할 때도 어색한 사람이 없어요. 아멘 하는데도 어색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멘하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과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세상 사람과 얼마나 구별되고 또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는 우리가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믿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몸부림이 없이는 결코 아멘 다음의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우리가 만날 때는 정신이 번쩍 들면서 금방 신앙으로 반응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 자신에게 잘못된 부분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하며 기도로 몸부림치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평안과 번성이 찾아올 때는 나는 언제든지 신앙을 회복할 수 있으니 지금은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인정받는 것이 먼저다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는 일을 잠시 보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주는 편리함, 익숙함 가운데 우리는 서서히 스며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가운데 살아가서 편함을 누리는 것이 더 익숙하게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되면서 내 마음이 점점 세상 가운데 물들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결정적으로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순간에 맥없이 무너지는 많은 성도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다 마치고 이제는 치명적으로 매력적이고 화려하고 치명적으로 삶 가운데 편안함을 주는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2019년 많은 고생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고생의 시간을 마치고 2020년이라는 너무 아름다운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안에도 이런 새로운 출발의 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대학을 진학하면서 우리의 품을 떠나갈 때 그들에게는 화려한 미래가 열려 있습니다. 자녀들이 직장의 문을 열어서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자녀들이 결혼하여서 새로운 앞날을 펼쳐나갈 때 과거에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지만 이제는 미래는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것이라 생각하며 기대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새해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새해는 무슨 일로 내 삶이 부유해질 것인가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을 보는 모세의 마음속에는 염려가 가득 찹니다. 저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정말 가나안 땅에 가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당부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지난 광야의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훈련이 없이 하나님을 결코 기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훈련을 톡톡히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저들의 인생이 풀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40년의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낮추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낮아질 때는, 내면의 연약함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낮아질 때 내면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철저히 낮아지는 훈련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해 주셨습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너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굳이 시험하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오늘 왜 시험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나 자신이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온전히 고정되어 있는지를 깨닫는 시험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40년 동안 너의 삶을 지킨 그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누구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야만 가나안 땅의 번영과 축복된 장소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모든 명령을 너희는 철저히 순종하라. 모든 명령을 철저히 순종해라. 우리는요, 선택적으로 순종하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내게 유익한지 아닌지를 선택하고 판단하여 순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디테일한 하나님을, 아주 세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지키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믿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이 선택이 과연 내 믿음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선택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우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로와 우리의 환경을 열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일상의 취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귀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는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느냐 가지지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생각할 때 내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내 믿음에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래요,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를 할 때 이 사람과의 만남이 내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거절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만남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 믿음에 도움이 되는 모든 상황과 판단을 해야만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 생각 못합니다. 내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환경을 만나고 있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마귀는 아무리 믿는 사람이 많아져도 사탄마귀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빵만 있으면 다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빵이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자, 중요한 문제 옆 사람에게 인사해볼까요? 빵이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빵이 있으면 다 된다라는 사탄마귀에게 홀라당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믿는 사람들이 모든 분야에서 손가락질 받는 것 아닙니까? 빵이 있으면 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빵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에 빵을 먹으며 아픔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는 단단하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굳건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그때는 소수의 그리스도인인데도 수많은 사회의 변화 속에서 가장 으뜸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빵이라는 문제 때문에 교만하여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이미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견된 예고였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루만 먹었습니까? 아니요. 1년만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40년의 긴 시간 동안에 만나를 먹는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나를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지 않으시면 우리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하나씩 하나씩 먹으면서 아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계속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복적인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또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모든 반복적인 시간을 통하여 나도 모르게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울왕을 생각해 볼까요? 사울왕은 영적인 훈련이 없었습니다. 그저 외모가 너무너무 멋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지도자 맞다 이렇게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훈련이 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없이 왕이 되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힘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면 얼마든지 자신의 왕조가 살아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는 엉뚱한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것.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런 매주의 반복적인 훈련이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중요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이 시대의 열방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반복적인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40년 동안 계속 만나를 주신 겁니다. 만나 없으면 죽는 거예요. 광야에 무엇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만나가 있어야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정확하게 내리시면서 만나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절실한 마음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훈련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빵을 먹고 배부르면 교만하여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빵은 먹는 빵일 수도 있겠지만 돈일 수도 있겠습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자녀들이 성공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교만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물질이 생길 때 교만하여 하나님을 망각하여 나 자신이 모든 것을 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빵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다시 해볼까요? 빵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없으면 빵을 가지고 그 빵이 내 인생에 독이 되는지도 모르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빵은 위험한 것입니다. 빵은 내 인생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빵을 가졌을 때 영적인 훈련, 하나님을 생각하는 훈련,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면 그 빵은 내 인생의 놀라운 축복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아멘. 아멘.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는다는 것은 육신의 안락함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안락함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지만 육신의 안락함, 좋은 직장, 좋은 집에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은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교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신의 안락함이 우리 인생에 교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비해서 육신의 안락함 속에 많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과거에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육신의 안락함 속에 살아가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13절에도 볼까요? 13절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아멘.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교만해지는 거예요. 소유가 풍부한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할 때 그 소유가 주는 풍부함이 내 인생에 교만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마음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도 말씀을 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아멘. 내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나 정도면 최고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나 정도 믿음이면 최고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최고, 멋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나 자신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욕먹으니까 안 하겠죠. 그러나 내 마음이 말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내가 최고라는 마음의 교만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중요한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생각합니다. 저들이 저렇게 좋은 환경에 가서 넘어지면 어떡할까? 저들이 가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 자신이 육신의 안락함에 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조심하라. 소유가 많아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조심하라. 내 마음에 교만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조심하라고, 염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초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누구신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역사를 하신 분이신가를 생각하는 처음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제단을 열심히 섬긴다고, 열심히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지금을 돌아보니까 그때 지난날의 뜨거움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 자신만 남아있는 거예요. 나 자신의 공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초심에, 영적인 초심에 들어가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까마귀 고기를 잘 드시는 분들이에요. 까막까막한 거예요. 틈만 나면 잊어버립니다. 틈만 나면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꾸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안락함이 있을 때, 과거보다 좋은 집에 살고 있을 때, 과거의 자녀들이 힘들게 어렵게 살아갈 때보다 지금 자녀들이 잘 되어 있을 때 조심해라, 조심해라.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 서 있는 신앙생활이 있을 때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하는 주목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여러분 혹시 내 마음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셔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해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얼마나 내 인생을 축복하셨는지를 큰 일을 생각해라. 큰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해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패하는 이유가 우리는 환경 때문이라고, 때문의 병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의 병 아십니까? 때문의 병, 뭐뭐 때문에 가는 병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몸에 조금만 이상이 생기면 곧바로 의사를 찾아갑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졌습니다. 곧바로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병이 들었습니다. 어떤 병이 들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가는 병이 들었어요?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내 얼굴이 못생긴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우리 집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저 왼수 같은 옆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병들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실패하는 이유는 뭐뭐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이만큼 됐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계셔서 이만큼 됐습니다. 네, 저만 보지 말고 옆사람 보시면서 하나님이 계셔서 이만큼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덕분에 내 삶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우리 입술에 고백해야만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2020년에 우리의 심령을 오르만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만나를 먹네요. 오늘도 메추라기를 먹네요. 감사해요. 하나님 없으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계셔야 해요 라고 40년의 긴 시간 동안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는 모세의 마음이,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도 모세의 마음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0년 동안 훈련받은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디테일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 버리세요. 환경 때문이라고 탓하는 마음 버리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기억하며 가나안 땅에 믿음의 눈을 열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일이 보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2020년 내 삶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여러분 큰 눈으로 보시고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에 놀라운 일을 주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남은 시간을 보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구 영신예배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서 온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정말 그동안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때문에 병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까? 이제는 덕분에로 바꾸십시오. 하나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